출애굽기 6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7장인데 이렇게 볼 때 28절, 6장 28절부터가 이렇게 한 이야기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8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7장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을 향한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그렇게 크게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6장 18절부터 7장 7절까지, 7장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1차 바로를 만난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앞에 5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 결과가 별로 신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 참된 예배를 받으려 하신다는 메시지를 그 백성이 꾀를 부리려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노동의 양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오히려 원망합니다. 너희가 바로와 신하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해하려 하는구나 라는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자신들의 이권에만 집착하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가서 한마디 하면 바로가 당장에 복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오히려 반대로 돌아간다면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황하며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절한 도구인지 걱정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어보신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말은 저는 바로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6장 3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바로를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모세의 부족함을 형 아론을 통해서 보충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바로 앞에 서기보다는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대현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될 것이니 이걸 가지고 너무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할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가 잘못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며 여러 가지 난제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다는 것인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에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선과 악을 때로 초월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살펴보지 말고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는 이 기적과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모두 내려서 장남이 죽는 재앙까지 닥쳤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눌려 항복했을 뿐이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전차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출동합니다. 결국 바로의 전차부대는 홍해 속에 장사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수많은 재앙과 기적이 바로나 그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재앙에 대한 성경 주석을 보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기적과 재앙들은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주시거나 이 재앙을 기록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것은 결국 바로나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들,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이 재앙이 이루어졌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기적이, 이적이 믿음을 더 크게 하거나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기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병이 나았다든가 혹은 망했던 기업이 다시 일어났다든가 또는 신비한 체험을 하여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람들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이나 이적들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꿈속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야, 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확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기적이 사람을 바꾼 예가 별로 없다고 보여줍니다. 지금 보는 애굽 왕 바로 혹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본 아합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까지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믿음은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을 본다고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가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바리새인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적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나 이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성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기적이나 이적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기에 금식하신 굶주린 예수께 와서 사단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있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어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께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뭐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고개를 저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으로 산다.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내 능력 하나라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은 기적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에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만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에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믿는 자는 그분의 약속으로 족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자꾸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그분의 약속만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세상의 증거를 뛰어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돌리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성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을 비난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반대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한 것을 오히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사랑하여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자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악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증거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체험을 한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높은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만족하여 이 생애를 인내로서 사는 신앙입니다. 뭔가를 봐야 믿고 비로소 납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보다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으로 찬양을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여서 오늘 오후에 열매를 따먹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기적이 없고 체험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심을 믿고 붙잡으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큰 기적이 바로와 그 백성들을 돌리지 못했음을 보고 저희는 놀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이런 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